기타 잘 치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엄살을 부리죠. 네. 아주 엄살쟁이입니다. 엄살쟁이. 이게 뭐 누구와 비교해서 기타를 잘 치고 싶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에 있는 그 기타 자취미 아, 있잖아요. 그쵸.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정말 기타 잘 치는 사람들도 이제 본인이 보는 그 레전드라던가 그런 어떤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의 영역들 그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기타 잘 치고 싶다는 내가 못 쳐서 기타를 잘 치고 싶다의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그거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냐면, 만족이에요. 기타를 잘 치게 될수록 더 기타를 잘 치고 싶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기타를 잘 치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게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연습하면 더 잘하게 될지를 너무 잘 알게 된다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늘지 않는 게 노력의 부족, 나의 게으름 때문이고, 이런 것들까지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기타를 잘 치게 되면 잘 치게 될수록 더잘 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약간 진짜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연습하고 싶다. 기타 아, 치고 싶다. 갑자기 막 하지만 연습 딱 시작하면 10분 만에 됐다. 작업하자. 저는 그렇고요. 이제 약간 우린 포지션이 좀 다르니까 맞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좀 빨리 식는 타입이고요. 아, 저는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좀 어쨌든 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연주자여가지고. 되니까 연주자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아유 뭐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런 자기 만족이 좀 빠른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약간 그렇잖아요. 잘하면 더더욱 잘하고 싶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 이 운동 많이 하시는 요즘 이제 소위 헬창이라고 말하시는 맞아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야. 우리 현 PD님도 그렇고 이제 뭐 저도 최근에 이제 헬린이로 시작을 했지만 현 PD님이 처음에는 뭐 3대 500 들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게 아니고 그 재밌어서 하다 보면은 들리면 그 다음 게 들고 싶고 아하. 이게 잘하면 잘할수록 더 위에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3대 500을 이미 지났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까지 처음엔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600, 700 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한 400만 들고 이러면 현피님이 절대 거기서 멈추지 못할 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고.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타를 잘 치면 잘 칠수록 더잘 치고 싶어지실 거니까, 맞아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포텐을 빵빵 터트리시는 그런 연습하시고 일취월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버프. 거기에다가 버프, 좋은 기타. 왜냐면 그렇죠. 좋은 기타가 있으면은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좋아서 계속 들고 아, 있다 보면. 취미생활은 장비빨이야.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여러 스타일들이 있지만 좋은 기타가 하나 있고 연습용 기타를 따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고 좋은 기타를 연습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습용 기타를 진짜 애지중지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컬렉터가 아니라면 내가 진짜로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기타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맞아요. 방법입니다. 예. 그러려고 그 좋은 기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좋은 기타는 길을 들이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필요하고, 맞아요. 그만큼 사운드에 포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열심히 연주하시면은 여러분의 실력도 늘고 기타의 소리도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애끼지 마시고 애지중지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에 정말 좋은 기타 바로 코코볼로 산타크루즈 OM 커스텀 에듀론닥 모델입니다. 전 시간을 갔죠? 같은 모델이에요. 시리얼 바이 시리얼 저희는 시바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바시라고 시바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아 시바시라고 발음을 해야 그쵸. 되는구나. 시리얼 바이 시리얼, 시리얼 바이 시리얼, 시바시. 그렇게 되네 발음이. 네. 지난 시간에 60562고 이번 시간 6060이에요. 지난번에 79.55번 나왔고요. 버프 받은 산타크루즈 아직까지는 만 달러 언더 베스트 웹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피지컬도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썼던 거는 뭐 바디 두께가 이제 100 그때는 101mm, 지난 시간에 99mm, 이번 시간에 102mm, 막 이렇게 나와요. 약간씩 그러니까 좀 다르죠? 달라요. 다 두께도 다르고, 무게도 무게는 조금씩. 1.84, 1.98, 1.91, 다 다르고요. 뭐, 전장만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피지컬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은 많이 올라서 아쉽단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요. 1180만 원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1cm, 무게는 1.91kg, 두께는 102mm, 구프레트 뒤틀리는 77mm입니다. 쉐입은 OM 바디, 상판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축구판은 코코볼로, 넥은 마호가니에, 헤드머신은 니켈 웨이벌리. 근데 요게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이 이거는 웨이벌리는 웨이벌리인데 페그가
그 블랙 까만색이죠? 네, 우드 계열의 네, 폐가 달려 있고 지난 시간은 니켈 폐가 달려 있었죠.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4.45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5mm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 폐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그렇구나. 네, 이게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없어가지고. 아, 따뜻한 제가 저 이게 니켈 본인 폐그 차가우니까. 맞아요. 맞아. 그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버프지 않아요? 저는 지난 시간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힘이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피지컬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사운드 차이가 있을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99mm에서 102mm로 늘어난 이 바디 두께에서 오는 바디 두께가 힘, 약간 더 크구나.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운드가 야 이거는 오히려 피지컬적으로는 드레드넛 안 부러운 약간 그런 느낌의 울림이. 스트럼이 재밌어요. 원래 그 뭐지 드레드넛 칠때 스트럼 좀 재밌거든요. 그 재밌는 그 맛이 있어요. 근데 얘 재밌는데요? 그렇습니다. 피지컬이 상당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약간 좀더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밑단이 한 단계 싹더 있는 느낌. 좀더 진해요. 약간 샷추가한 느낌이야. 아, 맞아. 코코볼로 샷추가.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샷 1은 아니고 살짝 추가. 3분의 1? 뭐 2분의 1 맞아요. 정도? 샷안 샷? 1.2잔 한 느낌이야. 원래 한 잔인데 1.2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약간의 진한 맛이 추가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색깔 같아요. 들어간 느낌? 태그처럼? 살짝 그 로스팅이 좀더된 맛, 좀 맞아요. 더 진한 맛 그런 탄 맛은 느낌으로 아니고. 탄 맛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뭐 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 마일드로스트고 얘는 다크로스트야. 약간 다크로스트처럼 들려요. 그죠? 사운드도 약간 좀더 두툼하고 예, 느낌이 두껍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이참 들어봤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은 모델인데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사가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시바시 리뷰를 보고 사가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이 리뷰를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팩의 색깔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쟤는 좀더 라이트한 느낌, 밝은 느낌, 이쪽이 좀더 묵직하고 어두운 느낌, 우디한 느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라고 준비하는 시바신데 이거 좀 보람 있네요, 네, 오늘. 이건 보람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야 사실 똑같은 거, 야, 저 완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거짓말 같잖아요. 이제 느낌 차이라도 조금 있으면은 우리도 재미가 있지. 맞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스펙 차이도 있으니까 실제로.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신스위메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스위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거는 커피에서 진짜로 정말 살짝 또는 다크로스트의 느낌이어서 그냥 그렇게 갈게요. 저는 산타크로스 다크로스트라고 드리겠습니다. 산타크로스 다크로스트. 알겠습니다. 저는 코코볼로보다 조금 더 진하다는 의미에서 코코코볼로 드리겠습니다. 아, 빡치네. 코코코볼로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진하진 않아요. 약간 코코코볼로 이 정도. 자, 와. 네, 그런 걸로 한 표 갈 줄 몰랐다. 자, 코코볼로예요. 자, 점수. 볼로로 했으면 볼로로는 좀 코코볼로로보다는 코코코볼로 느낌이에요. 네. 맞네요.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1.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평균 점수 그래서 88점 돌아왔어요. 제가 처음에 썼던 코코블로 모델에서 사운드 36을 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임팩트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약간 이런 피지컬 때문이었던 아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두께가 101mm였어요. 100이 넘어가야 되네. 지난 시간은 99mm, 이번 시간 102mm. 약간 이런 데서 오는 좀 피지컬적인.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야 이거는 뭐 무슨 드레드넛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스트롬 아무래도 사운드도 아무래도 스트롬에서의 감동이 그쵸, 좀 기대가 있죠.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임팩트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운드를 하나 올려서 80점으로 다시 80점대 복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산타크루즈 OM 커스텀 문 스프루스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문 스프루스. 네, 문 스프루스. 달 스프루스인데요. 네. 약간 알파인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그렇네요. 하얗고 하얗게. 네. 네, 그리고 축구판에는 온두란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온두라스 로즈우드. 온두라스 하면은 바로 이제 뒤에 마호가니 붙어요. 자연히 온두라스 마호가니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하나인데, 네, 온두라스 로즈우드. 네, 다음 시간에 오, 가격이 더 비싸다. 1250이다. 네, 더 비싼 산타크루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이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